예, 안녕하세요. 예. 그 문제는 또 쉬는 시간에 풀어보세요. 그 마지막 시간에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모르겠는 거는 곧 책을 한번 보시고. 오늘은 상품, 그죠? 156페이지, 재고자산. 오늘은 156조. 재고자산, 그죠? 이거 하면 이제 상품이죠, 그죠? 뭐 핵심이 상품이다. 재고자산. 재고자산 하는 거는, 우리가 재료를 사오죠.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면 제품이 되죠, 그죠? 제품 되고, 이 제품을 이제 팔기 위해서 진열한 상태가 상품이고, 그죠? 재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든다, 그죠? 미완성품, 그걸 우리는 재공품. 또는 뭐 이런 걸또 반제품 거죠. 타이어 같은 거 중간 제품이다. 또는 뭐 소모품, 뭐또 소모공구 기구 비품 등등 거죠. 이런 거 이런 재료라든지 제공품, 반제품, 소모품 이걸 묶어서 우리가 재고, 재고가 남는다 해서 재고자산이라 이래 부릅니다. 재고. 재무회계에서는 이거는 이제 원가에서 나오죠. 재무에서는 이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핵심이 이거다. 상품. 그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바로 이거다, 그죠? 상품. 알겠죠, 그죠? 상품이다. 이거는 이제 원가에서 나오죠. 상품. 상품, 우리가 이제 상품이라는 거는 팔기 위한 거다, 그죠? 이거는 판매용. 팔기 위한 걸 상품이란다. 팔기 위한 거. 그럼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사와서 팔았다, 또는 만들어서 팔았다, 그죠? 그러고 나면은, 결국 상품 거래에서는 핵심이 뭐냐? 얼마 남았느냐 알아보는 거죠, 그죠? 이익이 얼마냐? 이 팔고, 이 매출 이익 얼마냐? 얼마치 팔았느냐, 그죠? 팔고, 이익이 얼마 생겼느냐? 이거 알아보는 거죠. 매출이.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상품 거래야. 사고 팔다 보면은, 당연히 알아봐야 될게 매출이익이고, 그죠? 두 번째는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 기말에 팔다 보면 이제 남겠죠, 그죠? 기말 재고액 얼마인지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그죠? 알아보고. 핵심이 이거죠, 그죠? 두 가지. 상품 거래에서. 이 상품 거래가 가장, 그죠? 우리 재무역에서는 중요합니다. 가장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데, 즉 중요하다는 거는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걸 결과적으로 우리 알아보는 거 뭐냐? 기업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업 입장에서 사와서 팔다 보면 이익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 그죠? 그 연말에 또 재고 파악해 봐야 되잖아. 이거 두 가지다, 그죠? 이거 두 가지 알아본다. 우리가 핵심은 매출 이익 알아보는 거다, 그죠? 자, 한번 복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물건을 사왔다. 생각을 이래, 그냥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 뭐, 쉽게 생각하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왜냐면 회계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 뭐, 회계학 학문보다는 그 상식, 상식. 알겠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죠? 뭐, 어렵게 생각하지 뭐할 것도 없고. 그죠? 편안하게. 상식이니까. 보세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물건을 사왔다. 그죠? 1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뭐 이런 사왔다고 봅게요. 100원씩 사왔다. 그죠? 사왔다가 1년 동안 물건을 팔았다. 이 팔았는 금액 이익을 붙여 팔아야 되잖아요. 우리 어차피 그죠? 150원에 팔았다. 100원에 사왔다가 15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생겼죠? 50. 그죠? 이 50원 생겼잖아. 100원에 사와서 150원을 팔았으면 50원 맞죠, 그죠?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100원에서 100원 제품 50원 남았잖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사왔다가 팔았는데, 연말에 보니까 재고 좀 남아있더라. 재고가. 이 재고가, 그죠? 예를 들어서 20원 남아있더라. 그럼 이 얼마일까요? 그렇지. 70 맞죠, 그죠?
100원이 다 팔린 게 아니잖아. 요 중에서 20원 남아있으니까 80원씩 팔렸죠. 그죠? 얼마에? 150원에. 이 얼마? 70원. 그죠? 70원. 만약에 작년에 2월 상품. 넘어오는 것도 있잖아. 작년 상품. 그죠? 작년에 이게 나면 넘어가잖아. 작년에 넘어간 게 있다고. 2월 상품을 하죠. 흔히. 그죠? 30원 넘어왔더라. 너만 있었다. 그죠? 그럼 이 얼마일까요? 응? 얼마? 40원이지. 그죠? 30원 넘어왔고, 이번에 사왔는 거 130원. 그죠? 130원씩 팔아야 되는데, 이 중에 20원 남아있죠? 110원씩 팔린 거잖아. 그렇죠? 그죠? 30원에다가 100원 들어왔고, 130원에서 20원 남아있으니까, 110원이 판매가 됐는데, 그게 얼마에 나갔죠? 150원에 나갔잖아. 이익 얼마? 40원. 그 기초에다가 요거 더하고 요거 뺐죠. 그죠? 자, 보세요. 매입에다가 기초는 더했죠. 기말은 빼죠. 요 금액이 110원이죠. 요 우리는 원가, 매출원가를 하는 겁니다. 매출원가. 알겠죠? 그죠? 매출원가. 매출원가. 110원에다가 150원에 팔았다. 이익 얼마? 40원. 그죠? 요 거래. 요거 가지고 요 1번 이익을 구하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제 우리 식을 만든다면은 식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죠? 만들면 괜히 그 식은 예, 자꾸 헷갈리니까 나 이제 책 볼 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다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요 원리 이해하시면 돼. 그 매출원가 식 방금 나왔잖아. 기초재고액에다가 더하기 매입 마이너스 기말. 여기 매출원가고 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뭐가 되죠? 이익이죠. 그런 등식이 성립한다. 그죠? 식.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예, 우리 요걸 가지고 계산 문제를 이렇게, 여기 상품 흐름이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요거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죠?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해보세요. 또 주어지고, 뭐 이거 구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 그죠? 흐름을, 요 이익 구하는 흐름을 요 T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걸 정리를 해보면은 요거는 들어왔다 나간 거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들어간 거죠. 그죠? 차변, 나간 거죠. 대변. 그래서 차변에 들어간 거, 기초 30원, 그대로 숫자는 그대로 할게요. 매입 100원 들어왔다가 팔려 나갔다. 그죠? 매출, 팔렸죠. 기말 재고. 팔린 거 얼마에 팔렸죠? 150원. 기말에 얼마 남아있죠? 20원. 그래서 이익이 얼마 생겼죠? 40원. 그죠? 40원 남았다. 우리가 이제 T 계정을 할 때는 항상 차대변이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40원이 이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같아진다. 그죠? 합계가 같다. 요런 계정 하나 나오고. 방금 제가 요거, 그죠? 요거. 여기 매출원가 그랬잖아, 그죠? 요거. 요 매출원가를 가지고 또 하나 만든다면 이래 되죠, 그죠?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차변은 똑같다, 그죠? 차변은 기초 30원, 매입 100원, 그리고 이제 기말 재고. 얼마죠? 20원이잖아. 기초, 매입, 기말 재고. 그럼 이제 요 차변 합계에서 요걸 빼고 나면 남는 거 뭐죠? 매출원가. 요게 매출원가더라. 이제 표시를 요래하죠. 그죠? 매출원 110원. 요게 같아진다. 그죠? 요렇게. 요런 T 계정 두 개가 성립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객관식 문제를 만든다. 그죠? 그럼 이 계정은 물론 이제 상품 계정, 그 상품의 물량 흐름이다. 자, 이때 보세요. 이때 이제 문제가 이제 이런 거 구해보세요 이랍니다. 기말 재고에 구해보세요. 이렇게 자료 다 주어지면 문제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하라 하면서 보통 이걸 안 주어집니다. 이게. 이걸 이렇게. 그러면 이거 구해봐라. 이렇게. 이런 문제 만들죠. 그죠? 그럼 이 경우에는 기말 못 구하잖아. 그죠? 이거 안 주어지면 이거 못 구하잖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힌트가 주어져야 되죠. 그죠? 그 힌트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그죠? 이 이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40%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 매출 이익률이 40%이다. 그죠? 그 말은 요 매출 이익률이 40%라는 거는 요 금액에, 요 매출에 대한, 요기에 대한 이익률이 40%다. 알겠죠? 요기에 대한 이익률이 40%면 40%는 0.4가 되죠? 얼마가 되죠? 60이죠. 그 요 이익이 60이라는 말입니다. 요 60. 그죠? 이렇게. 그 매출 이익률이 40%다. 요 금액에 대한 40%, 0.4가 60이다. 그죠? 요게 이익이다. 그럼 합계가 190이니까 요거 150 답이 얼마 나오죠? 40. 요래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구하란 모양. 문제 모양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요 기말 구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 기말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만들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어지면 너무 쉬우니까 요걸 안 주어집니다. 요걸 안 주어지고, 그걸 힌트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죠? 힌트가 없으면 못 구하니까. 이때 이제 주어지는 힌트가 이렇게 주어지죠. 매출 원가에, 예를 들어서, 그죠? 매출 원가에 뭐 20% 이익을 가산하여, 가산하여, 우리 회사는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이때 이익을 가산한 그 매출액이, 그죠? 매출액은 주어지죠, 그죠? 132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집니다. 매출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을 하는데, 그 매출액은 132원이다.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풀어야 되잖아, 우리가. 자, 문제를 보니까, 요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하여 판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죠? 곱하기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원래 기준이 몇 프로죠? 100%죠. 100%. 여기에다가 20% 가산하니까, 결과 120% 되죠? 120% 소수 얼마? 1.2. 그, 가산하여 하면 앞에 1을 붙여줍니다. 1.2. 알겠죠? 30% 이익 가산한다 하면은 1.3. 40% 가산하면은 1.4. 이래서 판다. 파는 여기 금액이 뭐죠? 매출액이죠? 이래서 판다 그랬잖아. 그죠? 그 매출액이 얼마냐 주어져 있죠. 132원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죠? 네,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요거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얼마에다가 곱하기 1.2를 하니까 132가 나왔다. 그죠? 그럼 요거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나누면 되죠. 그죠? 반대로 132 나누기 1.2 하면 되잖아. 요거 나누기 요거. 그렇죠? 그죠? 네, 그럼 얼마? 110. 그 여기 답 구할 수 있겠죠, 그냥. 110 나온다. 이거 110이면은 요 합계가 같다. 요게 130, 요게 110이면 답이 얼마? 20. 이래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모양이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털, 기본형이죠. 두 가지. 요럴 경우는 요래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원가의 20% 가산하면 1.2. 그리고 매출 원가 말이 나오면 요 계정 이용하고. 원가 말이 없으면 요걸 이용해서 답을 찾자. 알겠죠? 그죠? 요런 모양, 형태, 이익 구하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요걸 알았죠? 그죠? 요거, 요거 구하는 거. 아, 요런 모양이 두 가지 모양이구나. 기말 재고액 있죠? 그죠? 요 기말 재고액 구하는 거는, 보세요. 기말 재고, 요거 두 번째 보세요. 그냥 일단 원리를 아세요. 전체 흐름을. 알겠죠?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아주 정밀한 기계가 있으면은 그 기계 부속 하나하나 다 처음에 다 모르잖아. 그죠? 기계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잖아. 전체. 알고 그 기계의 쓰임 하나하나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죠? 아, 아, 이렇구나. 이렇게 문제 모양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아직 계산하는 게 있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연습할 거니까. 그냥 흐름을 이해하라고. 전체 이해를 먼저 하고 나서. 그죠? 아, 알았죠, 그죠? 이익 구하는, 아, 이래 구하는 거나, 왜 이래 나온다는 알겠죠, 그죠? 물건 흐름이 그러니까, 뭐. 흐름. 두 번째, 기말 재고액 보세요. 기말 재고액을 하는 건, 이거 보세요. 우리가, 1일 날, 예를 들어서, 그죠? 10개를 사왔답니다. 1일 날, 어떤 상품을 10개를 사왔는데,
이걸 얼마 주고 샀느냐? 10원 주고 샀다. 돈이 100원이잖아. 그죠? 그 다음, 5일날 또 사왔는데, 또 10개 또 샀다. 이걸 얼마 줬느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죠? 13원에 샀답니다. 같은 물건인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요거면 130원 되겠죠? 그죠? 그리고 7일날 이제 이 물건을 팔았다. 이때는 팔았다. 매출 팔았는데, 몇 개를 팔았느냐? 5개를 팔았는데, 12원에 팔았다. 그래?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상품이 10원짜리 10개와 13원짜리 10개 있잖아. 그죠? 그걸 지금 5개를 팔았습니다. 요걸 팔았으면은 뭐가 생긴 거죠? 이익이고. 요걸 팔았으면은 손해본 거잖아. 그럼 어느 걸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죠? 그 이걸 내가 필요할 때마다 요거 이익신고 요거 하고 손해보려고 하면 요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먼저 들어간 걸 먼저 장부에서 파란 걸로 기장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그렇죠. 손입선출법. 알았죠? 먼저 들어간 이걸 먼저 해라 이겁니다. 나중 들어간 걸 먼저 해라 뭐죠? 후입선출법. 요걸 평균해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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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법? 평균법. 알겠죠? 평균법. 요 평균법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개씩 두 개씩 평균하는 건 무슨 평균법? 이동 평균법. 한 기간 동안에 몽땅 평균하는 무슨 평균법? 총 평균법. 그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요 방법들을 우리는 기업에서 선택, 너 마음대로 해라. 자유다. 우리 회사는 이 방법을 택하든 어느 방법을 택하든 자유다. 그죠? 자유인데, 한번 선택하면 뭐 해야 되죠? 계속 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그죠? 처음, 회사 설립할 때 처음 선택을 이걸 했으면은 나중에 회사 문 닫을 때까지 뭐 10년이고 20년 동안 계속 이 방법을 해라. 아셨죠? 이걸 선택해서 이걸 하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우리 인정했는데 지금 국제의 기준에서는 이 방법 인정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왜냐하면 물량 흐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 안 한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는. 요거, 요거, 요거. 그죠? 만약에 선입 선출법을 했다. 기말 얼마나 많느냐 물어본다고 그죠? 선입이다. 그럼 요걸 먼저 팔았잖아. 요걸 다섯 개 팔고 나니까 그죠? 팔고 나면 요거 몇 개 남았죠? 얼마짜리? 10원짜리. 10개 신선 남았죠? 기말 재고. 요걸 평균법을 한다면은 더하면 230. 요거 20. 단가. 그죠? 11.5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다섯 개 팔았다. 몇 개 남았죠? 15개. 얼마짜리가? 11.5. 돈 얼마고 곱하면 되죠. 뭐. 답. 요게 기말 재고. 알겠죠? 기말 재고 구하는 거. 이래 구한다, 이거. 아, 그래서 기말 재고 구하는 방법이 다 같이 무슨 법? 시작.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아, 이래 있구나. 이따 알아볼 겁니다. 알아보고 하나만 더 보세요. 우리 회사에 상품을, 기말 상품을, 우리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상품이 있잖아, 그죠? 기말 재고 상품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장부상에 우리가, 장부상에는 2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가서 실지 조사해 보니까 이게 180원이 있더라, 그죠? 창고에. 이게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랍니다. 이럴 차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차이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그죠?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겼을 때, 장부상에는 200원인데, 실제는 180원이더라, 시중가가 150원이더라. 그럼, 요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요런 경우에 요 차이를 조정해줘야 되는, 그죠? 요걸 장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20원 생겼다. 무슨 손실? 무슨 손실? 예? 요걸 장부와 실제 차이를 뭐라 한다? 시작. 감모 손실. 알았죠? 요거 감모 손실이 20원 생겼다 이랍니다. 그럼 실지와 시가 차이 생겼다 그죠? 얼마? 30원. 요거는 무슨 손실? 예, 평가 손실.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요게 바로 기말 재고. 한 건 더. 그럼 끝나버립니다. 상품. 알겠죠? 그 상품은 전부 이거다. 아, 결국 우리가 상품에서는 매출이 구해보는 거 하고 하나는 또 뭐다? 기말 재고에 구해보는 거. 알겠죠? 요게 핵심이다.
그래서 방법은 요 방법이 있다, 그죠? 요거 하고, 그 다음, 아, 간모와 평가 있구나, 요렇게. 요거 이제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더 문제 연습하면서 지금부터 정리할 겁니다. 아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건 알았다, 그죠? 알겠고, 요건 핵심이 이건데, 요걸 좀 구체적으로 하면 첫째, 그죠? 자, 요거 T 계정 두 개. 그렇죠? 두 번째는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세 번째는 간모손실, 평가손실. 알았죠? 요거. 간모와 평가손실이다. 그죠? 손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타. 이걸 정리할 겁니다. 예. 상품이 이제 흐름 알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요부터 학교 보세요. 요거 먼저 그거 보시면은 173쪽 173쪽 보세요. 교재 173쪽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은 문제가 두 문제 나와 있죠. 그죠? 예제 문제 4번과 5번. 예, 먼저 요거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4번 한번 보세요. 한국의 다음 결산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의 과함이 얼마이고, 단, 과거의 3년간의 평균 매출 이익률은 30%이다. 그랬다, 그죠? 그러면은, 기말 재고의 구해 봅니다, 그죠? 박수를 보니까 기초, 매입, 매입 할인, 매출이 나와 있네요, 그죠? 오늘 우리가 T 계정 그려보죠. 자, 요거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이렇게. 적고 나서, T계정, 자, 그대로. 됐죠, 그죠? 요래 해서. 자, 적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기초는 얼마? 12,000원이죠? 매입 보세요. 매입을 보니까 2500원인데, 그 매입 할인이 200원 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빼줘야지. 할인 받았으니까. 그죠? 그 매입 얼마다? 예, 순수한 매입은 2300원이죠. 그리고 매출이 얼마? 3만. 이게 3만원이다.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한다. 그죠? 기말 재고. 그렇죠? 구하는데. 자, 이거 안 주어졌잖아. 이거 없으니까 이거 못 구하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밑에 힌트가 있잖아. 문제. 힌트가 뭐가 있죠? 매출 이익률이 몇 프로? 30%. 아, 여기에 30%가 이익이다, 그죠? 그죠? 9,000원. 요게 이익이구나. 알겠죠? 그죠? 여기에 30%, 요게 이익이다. 그럼 이익은 얼마? 9,000원. 9,000원. 그럼 끝났잖아. 그죠? 요거 다 더해가 빼마 답 나오지. 그렇죠? 네, 계산하세요. 얼마죠? 이건 여러분들 계산기를 하면 되잖아. 그죠? 더하고 빼면 되니까. 이런 계산을 발발 하세요. 그죠. 시험이 보니까, 1교시, 2교시 바뀌었더라고, 본게네. 네? 1교시에 회계원리하고 시설이고, 2교시 민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응? 맞습니까, 이게? 나는 왜 저렇게 바꿔는 모르겠네. 1교시에 회계원리하고 시설, 시험이. 이게 이래가 100분. 요거 50분. 이게 먼저 안 하고, 1교시 회계하고 시설 먼저 하더라고. 1교시 회계하고 시설이니까. 예. 그렇죠. 시간이 좀 이제 바쁘니까, 그죠? 시간이 조금,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죠? 계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수업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치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그 계산기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도 관계 없는가? 시험장에 관계 없습니까? 그 휴대폰은 안 됩니다. 휴대폰은 가져갈 수 없고. 자, 그 2번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5번. 아래 5번.
강남의 매매 실적이 다음과 같다. 12월 말에 상품적, 그럼 12월 말은 기말이죠. 그죠? 기말 재고에 얼마고 무섭니다. 예. 근데 박스를 한번 보세요. 박스를 보니까 마지막 줄에 보면은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매출한다. 그죠? 아, 원가 나와 있네. 요 말 나왔네. 요거 이용하자. 그죠? 원가. 자료가 이거 나오면 요거 이용하고, 요거 없으면 요를 이용하면 돼요. 알겠죠? 이익 구할 때. 자, 5번. 그러면 5번은 요게 해야 되겠다. 그죠? 딱, 집에서 요렇게 들어가는 거.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알겠죠? 그죠? 요렇게 딱 엮고 나서. 주어진 자료 넣어볼게요. 기초, 3,000원. 3,000원. 다음, 매입 7,000원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아래줄에 보니까 환출이 있죠, 그죠? 매입했다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매입 얼마? 6,500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기말 재고죠? 이거 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이게 안 주어졌잖아, 그죠? 그게 없어, 그죠? 이걸 알아야 이걸 알 수 있겠다, 그죠? 이 자료가 나와 있죠. 원가에 거기 보니까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다 그랬죠. 이익 가산 어떻게 해요? 1.2. 20% 이익을 가산해 1.2를 한 게 뭐가 되죠? 매출. 그 매출이 얼마 나왔죠? 9,000원. 예, 문제에서 그죠? 매출액이 9,000원인데 그 뺄 게 있네. 에너지가 있죠? 그거 빼줘야 되잖아. 그러면 순매출은 얼마? 8,400원. 그렇죠. 예. 이래야죠. 그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빼야 됩니다. 8,400원이다. 그럼, 요, 매출은 구할 수 있겠다. 그죠? X 곱하기로 뭐라 하면 되죠? 나누기로. 8,400 나누기 1.2. 알았죠? 얼마? 7,000. 이 금액이 7,000 나왔다. 그 요 합계가 같다. 그죠? 요거 더하고 빼면 답 나오죠? 얼마? 2,500원.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형. 알겠죠? 기본형이 이런 거다. 좀 연습 몇 문제 더 해볼게요. 자, 뒤로 가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예, 예, 보세요. 186조. 예, 18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해보겠습니다. 186쪽에 12번. 12번 한번 볼게요. 12번. 찾았습니까? 12번. 예. 그 여러 문제 나와 있는데, 그 일단은 뭐 좀 선별해서 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시간 나는데 한번 풀어보시고. 12번. 결산 자료에 의한 기말 재고율과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기말 재고율 얼마고. 그러면 자, T계정, 우리, 예. 그 매출원가 말 없죠? 바로 이러고 합니다. 예. 12번 문제 186쪽입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 봅시다. 기초, 기말, 매입, 그렇죠? 매출, 이익, 갔다. 자, 대입할게 보세요. 기초는 얼마? 2만원. 그리고 매입이 얼마죠? 25,000원. 매입 할인이죠? 빼야 되겠다. 23,000원. 그죠? 다음에 매출액은 25,000원 나왔고, 그리고 이제 단 매출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상매출이 같은 말입니다. 매출액의 30%이다. 그 요 이익이 나왔네요. 그죠? 요 매출액의 30%, 요 금액의 30%다. 요게 30%, 0.3. 얼마죠? 예, 7,500원. 끝났습니다. 그죠? 더하고 빼면은 답. 얼마 나옵니까? 예? 예, 25,500원 나옵니까? 뭐 이런 걸 이제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알겠죠? 연습, 그, 이 공부입니다. 그죠? 결국은 25,500원이다. 아시죠? 그죠? 25,500원. 자. 뒤로 가서, 예. 21번. 21번.
조금 이제 문제 어렵습니다. 예. 내나 어려워도 결국은 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21번 보세요. 4월 30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유하던 재고가 모두 소실되었다.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재고가 얼마고, 그러면 상품 재고가 소실되었다는 것은 기말에 재고가 남아있어야 할 금액이 불타버렸다. 그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 말입니다. 알겠죠? 기말 재고액 얼마냐? 그리고 박스를 탁 훑어보니까, 기억, 리언, 디거, 리얼, 리얼에 보니까 뭐가 모이죠? 원가에 대한 이익률. 아하, 그러면은 요 T를 이용하자. 그죠? T라 두 개 있으니까,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원가. 원가 말이 있으면은 요 매출, 원가 T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은 편합니다. 알겠죠? 요래 딱 두 개 구분하세요. 하나 가지고 해도 됩니다. 많은 하나 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 가지고 하다 보면 구분하자. 구분하는 게 편합니다. 매출 원가 나오면 요거 이용하고, 원가 없으면 요거 이용하고. 알겠죠? 자, 기억 보세요. 매출액은 30, 매출액 없다. 그죠? 일단 잠깐 보류. 보류하고, 니언, 기초재고는 8만원인데, 아래, 기초재고는 조사 결과 만원 만큼 과대 계산되어 있다. 그럼 실제는 얼마란 말이죠? 7만원.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7만원이다, 그죠? 디귿. 매입액은 33만원인데, 위 매입 금액 중에서 도착지 기준으로 선적된 상품이 4만원 포함되어 있는데, 기말 현재 도착 안 됐다 그랬죠? 물건 도착 안 됐잖아. 그럼 빼야지. 얼마? 4만원 빼야 되죠? 그럼 얼마죠? 그렇죠. 29만원 해야 되겠다, 그죠? 29만원. 그리고 리얼에 보니까 원가에 보면은 원가에 이익 가산율이 몇 프로죠? 20%. 여기에다가 20% 가산했다. 1.2. 요래서 팔았다. 매출. 할 수 있잖아. 그죠? 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해 팔았습니다. 요 금액 나와 있죠? 1번에 나와 있잖아. 매출이 얼마? 36만원. 그죠? 이게 36만원에 있다. 그럼 이 금액 구할 수 있겠죠? 나누기. 나누기 하면 얼마? 예, 30만원. 그럼 이제 합계가 같다, 그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여기 36만원이니까 답이 얼마? 6만원.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6만원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 정도 이제 문제 풀어보면은, 아하, 이제 원리를 이해하겠죠? 그죠? 아,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시고, 자, 이번에는 예, 28번 문제 한번 보세요. 28번 예, 자, 28번 문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채권의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고 했는데, 요거는 지난 시간, 지난 주에 매출 채권에 대한 T 계정도 우리가 했었죠, 그죠? 뭐냐 하면은 요거는, 자, 보세요.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출 채권 하면은, 외상 매출금이죠. 요 매출 채권 계정, 여기 기초, 기말, 알았죠, 그죠? 기초, 100원. 외상 매출이 400원이다. 돈 받은 거, 회수 300원 받았다. 남아있는 외상값 200원이다. 이 같아진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반대로. 알겠죠? 이거는 부채니까. 외상값 내가 갚을 돈 100원 있었는데, 외상으로 사왔다. 400원 사왔고, 이 중에 내가 갚아줬다. 그죠? 300원 갚았다.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외상금 얼마? 200원 남아있다. 그죠? 요게 항상 같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T 계정은 지금 우리가 상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두 개 하고. 요 T 계정 두 개 하고. 알겠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요 네 개, 요 네 개만 제가 T 계정 이용합니다. 알겠죠? 하니까. 요 네 개는 알아놔야 되겠죠. 그죠? 네 개. 왜냐하면은 문제를, 단순 문제는 그냥 요 하나에서 답이 풀 수가 있는데, 약간 어렵게 내는 거는 이제 믹스시켜 버리죠. 이거 해가지고. 알겠죠? 이거. 예. 그 문제가 바로 28번 문제 같은 겁니다.
28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조금, 자, 조금 약간 이제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죠?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채권 12월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고 기말이잖아. 그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렇죠? 이거. 묻는 말 알겠죠? 이래 요걸 물었다. 그죠? 요거. 에, 그러면은 자, 티켓 한번 그려 볼게요. 자, 문제 이해했으니까 일단은 묻는 게 아, 매출 채권 기말 잔액 묻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기초, 여기에는 기말, 그리고 여기에는 매출 들어가죠? 회수, 여기 딱 기억하고, 요금에 구해보세요. 그랬잖아. 문제, 그죠? 그죠? 예, 알겠죠? 그게 지금 요 문제는 28번 문제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예, 자, 일단은 주어진 거 한번 보세요. 정기월 매출, 정기월, 지금 넘어간 거잖아. 기초잖아, 그죠? 기초에 얼마? 800원. 그리고 옆에 보니까 회수액이 얼마 나왔죠? 2600. 여기 나왔네. 그러면은 이 금액만 알면 이거 알 수 있죠? 외상 매출 금액입니다, 그죠? 요거는 외상 매출 얼마인지 파는지 말만 이거 구할 수 있다, 그죠? 이 금액 안 나와 있잖아. 요 매출액을 구해와야 되죠? 요걸 구해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구하겠죠. 이걸 어디서 구하느냐? 상품에서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상품에서.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죠? 상품 계정에 들어가는 거, 기초, 기말, 이게 뭐죠? 매입, 또 매출, 빼고 나면 뭐가 되죠? 이익이죠. 갖다, 그죠? 여기서 이 매출을 구해서 요걸 대입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믹스해서 나온 문제, 출제된 문제. 그럼 자, 자로 이어볼게 보세요. 기초재고 얼마죠? 1200원. 나왔다, 그죠? 다음에 기말 상품은 1100원. 그리고 매입액이 얼마죠? 2000원. 그리고 이익이 얼마? 900원. 다 나왔네. 그죠? 그럼 매출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계산만 하면 되겠네. 좌변, 대변 함께 해볼까요? 얼마죠? 빼면 얼마? 예? 네? 3,000원. 맞죠? 자, 보세요. 요 3,000원 여마 됩니까? 3,000원. 이래 하려고 보니까 그 박스 다시 보세요. 뭐 자료 하나 뭐 보이잖아. 뭐가 있죠? 현금 매출이 있죠, 그죠? 현금 매출, 그죠? 그 보니까 지금 현금 받고 팔았는 게 얼마 있다? 500원 있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3,000원치 팔았는데, 그죠? 팔았는, 요 중에 우리가 3,000원치 팔고 현금 받고 팔았는 게 얼마 있다? 500원. 그 있잖아, 자료. 그죠? 현금 받고 팔았는 게 500원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매출? 외상 매출이지. 얼마? 2,500원. 그렇겠죠, 그죠? 요거는 무슨 매출이죠? 앞에 뭐가 생각됐죠? 외상말을 생각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요걸 뺀 거죠. 외상, 기초 외상 매출금, 기말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외상 매출금 회수. 지금 외상 칼말이 빠진 겁니다. 생략한 거지. 그럼 요 금액은 요것만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예, 외상 매출. 얼마? 2,500원. 됐죠? 자, 합계가 같다. 이제 답이 끝났네. 얼마? 계산. 합계. 빼니까 얼마? 700원. 정답. 요리 시험에 나왔다. 그죠? 자, 함정이 있었죠. 그죠? 요런 함정 있는 걸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 시간에 이해를 하셨으니까 꼭 집에 가서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반복.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반복. 알았죠? 29번. 29번. 자, 또 보세요. 상품 매입은 전부 외상 매입인데 쭉 나와 쭉 나오죠, 그죠? 마지막에 뭘 묻고 있죠? 기말 매입 채무 잔액 얼마고 물어서 이거 묻잖아. 기말 이거 묻고 있죠, 이거 그죠? 이거 얼마고? 이거 우리가 일단 요건 알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전제해야지 합니다. 요거 구하라, 그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자, 매입 채무 구하라 그랬네. 이번에는 문제가
매입채무라는 거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 들어간다, 그죠? 그 2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 어렵습니다, 그죠? 두 개를, 두 가지, 두 개를 믹스하니까 조금 복잡다, 이거지. 뭐,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아무튼, 자, 우리 요거 알고 있는 거, 외상매입금이니까 기초는 반대로 부채니까 대변에 기초기말. 그리고 외상매입, 그리고 지급. 같다, 그죠? 그럼 지금 문제가 요거 구해봐라 그랬죠, 그죠? 대입합니다. 29번. 그런데 기초상품 나와 있고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기초 매입 채무는 40만 원. 이게 40만 원이다. 그죠? 또, 기말, 그거 보니까 매입 채무 지급액이 얼마? 110만 원. 이게 110만 원이다. 주어졌잖아, 그죠? 근데 이거 구하라 그랬습니다. 기말 매입 채무 구한다, 그죠? 이걸 구하는데 못 구하잖아. 이걸 알아야 되겠죠? 매입을 알아야 이걸 구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요 매입을 어디서 구한다? 상품에서. 마찬가지 또 상품 계정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문제가 이제 제일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죠, 그죠? 그럼 똑같이 똑같은 원리,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빼고 나면 이익이다. 됐죠? 대입합니다. 주어졌잖아, 그죠? 예. 그 문제 보니까 기초 상품은 50만 원, 그죠? 또 보니까 예, 기말 상품은 70만 원, 그리고 기중의 매출액은 150만 원. 요 매출에 대한 이익률 몇 프로? 30%.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30%다 그랬죠? 요게 30%입니다. 150만 원에 30%. 30% 얼마죠? 45만 원. 그러면은 이 금액 구할 수 있겠죠? 하기 같으니까 구할 수 있잖아.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죠? 220만에서 빼마 된다, 그죠? 여기에서 빼마. 매입이 얼마 나올까요? 이거 이제 빨리빨리 계산하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직접 풀어봐야 되지. 예? 이런 걸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언제 따로 계산 연습 못 하잖아, 그죠? 수업 시간에 자꾸 푸세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식은 시간 놓고 나서 계산할 때 시간 걸리면 안 됩니다. 예? 자, 220만에다가 95만 빼면 얼마죠? 예? 100? 예? 얼마 나왔죠? 125만 나왔습니까? 여기 125만이잖아. 그 문제 보니까 다른 말 없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현금 매입이 있다. 그럼 빼야 되지. 왜? 요건 외상 매입이니까, 그죠? 알았죠? 없으니까 그냥 다 간다. 몽땅 외상 매입, 다 외상 매입이구나. 125만원, 이렇게. 그럼 이거 얼마고 알 수 있겠다, 그죠? 합계 같다. 알았죠? 예, 얼마? 55만원. 정답. 답이다. 이렇게 구하는. 그 이런 모양 문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모양 문제다. 이 정도 풀면 이제 뭐 더, 그죠? 안 풀어도 되죠? 이 정도 이해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이제 더 정리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죠? 이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매입과 매출은 여기 있는 매입 매출, 이런 매입은 모두 뭐다? 순매입액이다, 그죠? 우리가 장부에서 요 기록한 모두 순매입액입니다. 뭐 순매입이라는 거는 총매입액에다가 여기다가 물건 돌려보낸 거 있죠. 환출 빼야 되겠죠. 매입의 눈에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입 할인 빼야 되겠죠. 요거 모두 뺀 거다. 알았죠. 뺀 거. 매입 할인. 요거 뺀 거. 또 순 그런 매출액이란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는 모두 이걸 했다. 그죠. 매출액. 이거는 아마 총 매출액에다가 총 판매된 금액에다가 팔고 물건이 불량품으로서 환입돼 왔다. 환입액 빼고 또 매출 애누리 빼고 그리고 매출 할인 빼고 다 뺐다, 그죠? 매출 할인. 조심할 거. 매입할 때 만약에 매입 시에 운반비가 들어갔다. 주로 매입 시 운반비 이게 매입 비용. 요거는 대줍니다. 원가에. 만약에 문제에서 매입 운임이 있으면은 매입에다가 플러스 한다. 알았죠? 플러스 하고.
그럼 만약에 8대 운임, 요거는 제외. 매출 운임, 요거는 포함 안 한다. 요거는 제외합니다. 왜? 비용 처리하니까. 이거 비용 떨어버립니다. 이거는 포함 안 한다. 매출 운임은 포함 안 한다. 매입 운임만 매입 원가에 포함하고, 요런 걸 빼고, 매출 시 운임은 제외한다. 알겠죠? 요 알면은 이제 요 TE 계정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다 설명드렸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요 부분이 끝났습니다. TE 계정 끝났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할 겁니다. 요거, 요거. 알겠죠? 선입, 이동, 총, 평균법. 알았죠? 요거. 감모, 평가. 요런 식으로 하면은 다 끝나죠. 그죠? 예, 잠깐 쉬었다 할게요.